프랑스에서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. 이번엔 가정에서 먹지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음식들을 소개해드릴게요. Bonjour. Bonjour. Je voudrais un coq au vin, s'il vous plaît. Oui, oui, d'accord. 뭘 주문하신 것 같은데요? 아, 지금은 프랑스를 상징하는 요리를 주문했습니다. 바로 코코뱅이라고 합니다. 프랑스를 상징하는 코코뱅이라고요? 코코뱅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들어간 주방. 음식 재료는 다름 아닌 닭이었는데요.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닭을 좋아하는 것처럼 프랑스 사람도 참 닭을 좋아하는데요. 프랑스인들의 조상인 골족은 라틴어로 닭의 민족이란 뜻인데요. 월드컵의 마스코트로 지정될 만큼 프랑스는 닭을 중시한답니다. 잘 손질한 닭고기는 허브와 각종 향신료와 함께 2시간 숙성시켜 잡내를 제거해 주는데요. 그런 다음 바로 이것 와인이 등장해야 비로소 코코뱅 요리의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. 코코는 수탉, 뱅은 와인을 뜻하는 것으로 코코뱅은 와인에 빠진 수탉이라는 뜻이라네요. 닭이 그 와인을 이렇게 머금고 뼈까지 검붉은색이 됐으면 이 요리의 이제 절반은 완성된 겁니다. 12시간 동안 와인에 푹 잠겨 숙성된 닭고기는 1차로 불맛을 보는데요. 팬에 와인을 살짝 부어주고 센 물로 2시간의 닭고기를 볶아내면 알코올과 함께 잡내는 날아가고 와인의 깊은 향이 닭에 스며든다고 하네요. 네, 이렇게 팬에서 닭을 겉면만 살짝 익혀준 후에요. 5분에서 한 40분 정도 더 익혀줄 거예요. 보시고요. 각종 허브, 방울토마토, 적양파를 곁들여준 뒤 오븐에 넣고 약 40분 뒤 프랑스식 찜닭 코코뱅이 드디어 완성됐는데요. 와, 윤기부터 먹음직스럽네요. 우와. 코코뱅은 프랑스의 고급 가정식으로 평상시에 즐겨 먹는 요리라기보다는 손님 접대나 가족 행사, 크리스마스 등 조금 특별한 날에 먹는 요리라고 합니다. 정말 맛있어요. 이거 바로 우리 고향의 맛이에요. 허브 향도 나고 와인의 맛도 나고 정말